이 작은 미니 PC가 데스크탑 성능을 그대로 품고 있었는데요.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남 판구입니다. 오늘은 데스크탑 성능의 미니 PC를 제작할 수 있는 에즈락 X600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전작 X300 모델 역시 인기를 끌었었죠.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 AM5 소켓으로 업그레이드된 만큼 사이즈는 작아도 고성능 데스크탑 성능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데스크탑용 라데온 780M 내장형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게이밍 미니 PC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 만나왔던 노트북용 모바일 CPU를 탑재한 미니 PC와는 결이 다른 제품. 궁금하시죠? 제품의 구성부터 실제 성능까지.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 X600의 디자인은 전작 X300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품의 전면부는 브러쉬드 메탈 디자인을 적용한 플라스틱이 사용됐습니다. 전면 버튼을 상단에 위치시킨 것은 물론 입체적 디자인을 적용한 전면부 포트 구성까지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무난한 디자인이라 할까요? 제품의 사이즈는 155mm, 155mm 혹은 80mm로 전면부 사이즈만 놓고 보면 아이폰 15 맥스 프로로 가려질 정도로 정말 컴팩트하게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PC에 라이젠 7 8700G가 숨어 있다면 말다 했겠죠? 그런 과연 데스크탑 라이젠 7 8700G의 성능을 이 작은 PC에서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구성한 X600의 스펙은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서의 인코딩 성능부터 테스트해봤습니다. 시네벤치 R23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멀티코어는 17,174점, 싱글코어는 1,748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제가 제작했던 동일 CPU를 사용한 컴팩 튜닝 컴퓨터의 성능과 비교해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작은 미니 PC가 데스크탑 성능을 그대로 품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래픽 성능은 어떨까요? 라데온 780M의 그래픽 성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 파스에서는 총점 8373점, 그래픽 점수는 9031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인 타스에서는 총점 3640점, 그래픽 점수는 3245점을 보여줬습니다. 모바일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하는 솔라베이의 경우 12579점, 프레임은 47.8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3가지 테스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해당 그래픽 카드의 평균 점수대 성능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무늬만 내장 그래픽 카드일 뿐 GTX 1650 수준에 준하는 성능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노트북용 모바일 CPU의 라데온 780M 미니 PC와 성능을 비교해보면 파스는 8094점, 타스는 2920점으로 확실히 X600 미니 PC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제 이 작은 미니 PC에서 게임은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FHD 해상도 기준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르자 호라이즌 5를 낮은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GPU 기준 최소 80.3, 평균 91.8, 최대 106.3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오버워치 2를 높은 옵션 멀티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최소 20, 평균 82, 최대 26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를 기본 추천 옵션 기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낮음 첫 번째는 107프레임, 낮음 다섯 번째는 116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14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 배틀그라운드를 높음 옵션 멀티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37, 평균 61, 최대 87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게임 중 평균 프레임은 55에서 63 내외를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블로4는 중간 옵션 FS 2.0 성능 모드 기준에서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10, 평균 82, 최대 13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AAA급 게임을 즐기기에 내장 그래픽 한계는 분명하지만 이 정도면 일부 옵션 탭을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사이즈는 작아도 앞서 테스트한 결과처럼 데스크탑 라이젠 7 8700G의 성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 사이즈에 그것까지 기대하면 욕심이겠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이 작은 PC에서 발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순냉 쿨러도 아닌 이 작은 공랭 쿨러에서 말이죠. 그래서 시네벤치 R23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발열과 소음을 측정해 봤습니다.
처음 시작과 함께 90.4도까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높은 온도 속에서도 스로틀링 현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음은 48에서 50dB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최대 쿨링 기준 특유의 바람 소리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번엔 카칭 농협 쿨러라고 불리는 녹투아 쿨러로 교체해 봤습니다. 기본 쿨러 기준 90.4도까지 20초 만에 올라갔다면 녹투아 쿨러로 교체한 다음에는 1분 20초가 지나서 동일한 온도인 90.4도까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시간차는 있지만 결국 온도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다만 소음은 45dB 정도, 거기에 특유의 바람소리도 없었습니다. 쿨러 하나 가격이 7만원대로 높지만 장시간 사용성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투자할 만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PC의 기본 구성을 확인해볼까요? 에즈락 데스크 미니 X600은 완본체가 아닌 베어본 타입의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의 케이스,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 쿨러까지는 제공되지만 실제 사용되는 CPU, 램, 저장장치는 사용자가 별도 구매해 조립해야 하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판매 가격은 베어본 기준 약 2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케이스야 작게 만들 수 있겠지만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메인보드가 중요하겠죠. X600의 메인보드는 바로 미니 PC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AM5 라이젠 7000 시리즈와 8000G 시리즈의 데스크탑 CPU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이밍 미니 PC를 제작하고 싶어 라이젠 7 8700G CPU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추후 AI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를 감안한 점도 있지만 말이죠. 램은 DDR5 최대 6400MHz 클럭을 지원하는 노트북용 듀얼 채널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최대 96GB까지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삼성 5600MHz를 지원하는 16GB 램을 사용 총 32GB 듀얼 채널로 구성해줬습니다. 저장장치는 PCIe 5.0 M.2 슬롯이 1개, 후면에 PCIe 4.0 M.2 슬롯을 추가로 지원함과 동시에 SATA3 슬롯을 2개 더 지원, 넉넉한 스토리지 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2.5Gbps 유선 네트워크를 지원하지만 저처럼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와이파이 모드를 구매해 연결해주면 이처럼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까지 노트북처럼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립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PC 조립보다 오히려 더 쉽다고 할까요? 함께 제공된 쿨러 역시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쿨러는 다소 소음이 있는 편이라 앞서 테스트한 것처럼 쿨러를 교체해주면 더 조용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파워는 19V 120W 어댑터를 사용 부족함 없는 전원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사이즈도 갤럭시 G플립5 정도로 작고 슬림했습니다. 한 가지 앞서 테스트한 결과는 퍼포먼스 모드 및 일부 옵션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자세한 설정 방법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포트 구성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면 USB 3.2 타입 A 포트가 1개, 타입 C 포트가 1개, 3.5mm 헤드폰 마이크 포트, 후면에는 전원 포트, TP 포트, HDMI 포트, D-Sub 포트, USB 3.2 타입 A 포트가 2개, 그리고 유선 램 포트로 구성됐습니다. 최근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D-Sub 포트는 빼고 추가 확장성을 위해 USB 4.0 타입 C 포트를 추가로 제공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에즈락 X600은 미니 PC 사이즈의 데스크탑 성능의 PC를 희망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 사이즈의 이런 베어본 구성은 국내에서 X600이 유일하다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니 PC를 직접 제작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탐낼 만한 모델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X300 시리즈 때와 달리 프로세서부터 램, 그리고 저장 장치까지 가격이 향상된 만큼 베어본의 테스트 모델처럼 8700G로 구성하면 95만원 정도로 가격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가격대면 사실 조금 더 투자해 게이밍 PC로 가던가 아니면 저렴한 미니 PC로 선택지를 넓힐 수가 있겠죠. 다만 라이젠 5 8600G에 16GB 램 그리고 512GB 스토리지로 스펙을 조정한다면 67만원대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X600은 가성비로 제품을 맞추기보다는 미니 PC의 한계를 최대치로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에게 맞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무늬만 미니 PC, 성능은 데스크탑, 에즈락 X600.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시 날 땐 부터가 가장 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날 구세주. 대신 나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영웅. 그의 선택